반갑습니다. 허드경제TV입니다. 네, 엑시콘이고요. 오늘 주가는 2.4% 밀렸는데, 뭐, 거래량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와줬고, 시간외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,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,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을 좀씩 끌어올려주고 있고요. 지금 5시 좀 되기 전인데, 일단 지금 4%대입니다. 제 영상을 이제 장 끝나고 찍기 때문에, 혹시나 뭐, 시간의 종가가 뭐, 크게 오를 수도 있고,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,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가지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딱두 개의 가격 라인 이야기 드렸습니다. 아래로 22,000원. 그 다음에 조금 더 변동폭을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21,000원만 막으면 엑시콘의 어떤 그 흐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. 그러니까 요두 개만 막아주면 그냥 그대로 홀딩이다. 네,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드렸고, 지금 이러면 오늘 뭐, 전날에 이미 고점을 뚫어놓고, 오늘은 조정 캔들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래에 두 개의 가격을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, 여전히 흐름 자체, 뭐, 추세는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. 다음으로 시도해줘야 되는 가격, 사실 뻔하죠. 네, 25,000원입니다. 제가 지금 위쪽에 만들어진 이 캔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거든요. 오늘 종가 22,350원, 이때의 시가 라인이 22,000원이고 저점 라인이 21,600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, 이 캔들, 상한가 캔들의 거의 최하단이거든요. 그치만 이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캔들 영역 안에서 주가가 변동폭을 만드느냐입니다. 지금 하단을 맨 처음에 못 들어왔다가 전날에 하단 라인으로 집어넣고 위로 액션을 찔끔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단으로 내려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전히 이 캔들을 좀 소화해주고 있다. 그리고 나머지 거래량들은 다 25,000원 윗구간에 터진 거기 때문에 지금 엑시코는 그냥 이 캔들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. 뭐 조정 캔들이 뭐 내일 당장 나온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시가를 띄우고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로 어느 구간까지 액션을 만들어 주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뭐, 고점을 시가 띄우고 돌파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, 이제, 뭐, 시장 흐름이 워낙에 2차전지랑 바이오 쪽으로 약간 좀 몰리는 흐름이거든요. 뭐, 걔네들이 쉴 때, 반도체들이 이제는 또 목요일, 아니, 그, 금요일날 삼전 잠정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엑시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하겠지만, 반도체라는 그 업종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투심에는 영향을 충분히 줄 만한 굉장히 좀큰 이벤트입니다. 그래서 엑시코는 일단은 네일 캔들은 최대한 25,000원을 좀 터치만 해줘도 저는 뭐 파란 캔들이 나오든 빨간 캔들이 나오든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여기를 어느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25,000원 라인을. 여기를 한 번에 진입하기에는 지금은 뭐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기도 했고 25,000원을 찍고 좀 쉬어야, 그래야 이 다음 가격대로 진입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서두를 만한 그런 자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오히려 이렇게 매물이 가득가득한 영역을 넘어가려면 최대한 좀 준비를 착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뛰어 넘어가야 쉽게 밑으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어떤 그 매물 소화의 과정, 이것만 지금 시간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마 그 관점으로 좀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25,000원을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야기 드렸던 요 캔들이죠. 네. 그 다음에 이 캔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, 그, 뭐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. 결국에는 지금 여기입니다. 3만원, 25,000원. 이 다음 레벨. 여기를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불을 쓸 쳐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. 저는 그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음봉 캔들 나와줘도 되고요. 양봉 캔들 나와줘도 됩니다. 무리하게만 대응 안 하시면 될것 같고, 만약에 내가 저점 부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수익적인 부분이 좀 충분하다라고 하시면, 내일 오전에 이제 시가 띄우고 막 변동폭을 위쪽으로 좀 크게 줄 때, 그럴 때는 일부 뭐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는 거,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런 대응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은 확실하게 좀줄때 일부 챙겨놓고 또 조정 주면은 그때 매도원 만큼 또 비중 다시 채워 넣으면은 평단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.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들, 25,000원 위쪽에서 들어가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은
일단은 한 번에 넘어오지 못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는 뭐 이후에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타기 하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. 네, 물타기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캔들이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회가 될수 있었는데 뭐 시장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대응을 하기에도 냉정하게 쉽지 않았습니다.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여전히 하단으로는 21,000원, 22,000원 두개 가격 중요합니다. 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위쪽으로 25,000원 터치 여부 내일 좀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엑시콘 남겨주세요.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일주일 동안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드리고요. 오셔가지고 매수 매도 클릭 두 번씩만 딱딱 하시면 됩니다.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. 이런 종목들은 또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종목 선정만 또 잘하면은 쉽죠. 강하게 올라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또 놓치면 안 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